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야구용품의 정석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미즈노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이제 글러브 설명을 좀 드렸는데, 오늘은 제트 글러브에 대해서 조금 이제 오더 글러브에 관해서 좀 뭐 제가 아는 부분에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제트 글러브 시뮬레이션 사이트도 이제 뭐 구글에서 서칭하시면은 이제 뭐 쉽게 일본어로 되어 있지만 뭐 쉽게 들어가셔서 이미지화해서 이제 뭐 내가 뭐 내고자 하는 이제 내고 싶어 하는 이런 글러브들을 좀 한번 뭐 색상들이나 이런 패턴들을 좀 하나하나씩 보시면서 이제 주문을 하실 수 있는 형태고요. 제가 이제 하나하나씩 한번 들어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페이지 상단에 보면 제트 글러브 시뮬레이션도 미즈노와 마찬가지로 이제 사이트가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빨간색 표시된 여기 이제 발을 하나 클릭을 하시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뭐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일본 브랜드들은 고교 야구 사용하는 학생들이 주문할 수 있는 이제 카테고리와 일반인이 오더를 쓰는 카테고리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식용, 연식용으로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연식 오더 많이 안 내시니까 경식 오더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Z는 일단 포지션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네, 포지션. 투수, 내야, 외야, 일루 미트, 포수 미트.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Z의 가장 중추적인 그 핫한 선수가 이제 겐다 선수니까 제가 이 내야 모델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클릭을 하시면 맨 처음에 뜨는 게 이제 모델하고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게 이제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아쉬운 게 미즈노는 이제 정면, 측면, 뭐 배면부, 포구면, 입수부, 주머니 막 이미지 다 보여줘요. 근데 Z는 꼴랑 이거 두 가지. 정면하고 포구면하고. 네. 클릭하시면은 두 가지 이미지밖에 없다 보니까 약간 이게 실제 글러브가 나오기 전에 이제 이미지를 좀 더 여러 가지 구도로 보고 싶은데 요게 좀 한 가지 아쉽네요. 네.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내야 글러브에 이제 패턴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부터 보시면 이제 Z에서 이제 후원하는 선수들, 네, 이제 Z 스태프라고 하는데 이 선수들의 메인 선수들이 이제 상단부터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겐다는 이마미야 선수보다 좀 먼저 출발선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 최상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206형이 올해, 이 옆에 이제 U라고 써있죠. 올해 겐다한테 작년에 지급했던 그 패턴이 206형이라고 해서 이제 새로 추가가 된 거고요. 다음 모델은 이마미야 모델 196형. 이런 숫자적인 거는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 얘네 그냥 철형에 그냥 표식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나열을 한 것 같은데 이게 대부분 포지션에 관련된 숫자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마미야 196형, 세 번째는 216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올해 신형 패턴인데 작년까지 교묘하게 여기 이제 요미리의 요시카와 선수가 이제 스폰을 뭐 요시카와 선수가 스폰을 받는다 뭐 이런 계약 직전에 있어서 요시카와 선수 이름이 들어가 있었는데 잠깐 또 빠졌어. 예. 계약을 할까 말까 좀 고민 중에 있어서 그런지 이제 그 선수의 이름이 네임이 빠졌어요. 보시면 아래에 뭐 나카무라, 그 다음에 밑에 또 겐다 모델 또 있네요. 겐다 모델이 총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 이렇게 모델이 계속 1년마다 이제 모델이 하나씩 뭐 선수도 계속 패턴이 1년마다 선수들이 다음 연도에 쓰는 모델들이 계속 조금 조금씩 모양이나 패턴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Z는 또 친절하게 겐다 모델은 여러 가지를 한 세 개를 두고 있어요.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쭉 대표적인 선수들이 있고요. 그 다음 밑으로 가면은 이제 기타 다른 이제 패턴의 사양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제 대부분이 이제 이런 것들 아래에 있는 이런 단칼라들의 기본 패턴형들은 이제 우리가 기성 모델로 판매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라인업들 이제 뭐 크기라든지 사이즈가 조금 조금씩 다른 모델들인데 지금 Z도 미즈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본인들만의 원하는 그런 표식의 사이즈가 있어요. 그래서 겐다 모델, 이마미야 모델, 요시카와 모델, 나카무라 다 4 사이즈예요. 4 사이즈는 실측을 재보면 11.5가 안 나옵니다. 네. 굉장히 컴팩트하죠. 근데 일본 애들이 쓰는 패턴들이 일반적으로 11.5인치가 다 안 나옵니다. 그래서 더 작은 패턴 모델들도 많아요. 2 사이즈도 있고 1 사이즈도 있고 3 사이즈. 그럼 얘네보다 크기가 더 작아요. 거의 11인치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이즈들입니다. 예. 그런 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206형 올해 모델로 한번 이렇게 좀 가볼게요. 그래서 두 가지의 여기 이제 바가 있는데 가운데 걸로 이제 하나하나씩 넘어가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다음은 이제 웹 선택인데 내야 모델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내야 웹을 선택을 하시겠죠. 근데 투수 웹도 선택할 수 있어요.
올라운드로 쓰신다고 하시면은 웹도 이렇게 투수 웹도 가능히 하고 또 내야는 외야도 됩니다. 크기는 내야용 사이즈지만 웹도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게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겐다 선수는 뭐 올해 시즌 중에도 이 바스켓 웹을 사용도 하지만 약간 크로스 웹 여기 이제 G 여기 이게 겐다 선수 웹이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요거 십자의 크로스 웹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미지 상에는 이렇게 십자이브라고 이제 이미지는 보여지는데 이제 겐다 선수는 여기 이제 요 가운데 이제 웹 타공도 이렇게 이제 칼집 모양을 이렇게 내서 웹도 약간 부드럽게 약간 그런 거 선수가 원하는 사양으로도 오더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다음은 이제 웹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선수 패턴이 결정이 되면 라벨 선택하기가 있어요. 그래서 라벨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뭔 차이냐? 이게 그냥 자수 패치 라벨인데 하나는 금색입니다. 우측은 금색이에요. 왼쪽 거는 약간 좀 약간 그냥 밝은 금색, 예, 좀 진한 금색, 예, 요 두 가지 차이인데 또 다른 옵션은 여기 실물상에는 이제 표기가 안 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이제 한정 라벨로 판매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거를 따로 코멘트를 주시면은 실리콘 라벨도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왜 내년 시뮬레이션은 여기 넣어주면 좋겠는데 얘네들이 업데이트를 잘 안 하네요. 예, 그래서 뭐 왓베이스볼이나 저 통해서 오더 내신 분들은 실리콘 라벨도 많이 해요. 예, 실리콘 라벨이 여기 보이시네요. 여기 손목에 네, 이렇게 실리콘 라벨 있습니다. 여기 실리콘 라벨이에요. 그래서 라벨까지 선택이 되시면 이제 다음은 네, 일본 애들은 이제 여기 평리부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입수부의 가죽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체 색이 결정이 되면 입수부 컬러도 보통 똑같은 색으로 많이들 가는데 이게 이제 처음부터 얘네들은 입수부 가죽이나 컬러 선택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거 나중에 컬러 선택했다가 다시 뒤로 와가지고 이제 컬러를 자꾸 바꾸면은 입수부 색깔을 또 바꿔야 돼요. 네? 그래서 입수부 컬러가 있고 이제 여기 가로 열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소재입니다. 네. 가로 열고 있는 거는 컬러고 여기 이제 본체색들이 이제 뭐 스티어 하이드냐 킵이냐 이런 거를 이제 유저분들께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면 다음은 이제 여기 힐레이스 부분인데 우리가 흔히 하는 여기 손바닥에 이제 하단에 있는 이제 재방부 스타일을 원하 얘기하는데 이제 보통 이런 거는 뭐 레디얼 스타일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요코토지인데 가운데 이제 더블 네 이 레이스가 없어요. 네 이런 것들도 이 두 가지는 투수들이 많이들 냅니다. 네 야수들은 예전에 이거 두 번째 거 요것도 많이 냈는데 요즘 야수들은 이제 끈을 하나 더블을 연결을 해서 이렇게 끈을 많이들 넣긴 해요. 네. 그리고 겐다 선수는 여기 뺏었습니다. 재방끈을 빼면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끈을 빼고 입고의 차이는 크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핸들링이 좀 더 편한 걸 원하시면 그냥 요 끈 넣었다가 오더 나와서 귀찮으면 빼셔도 되는데 처음부터 넣으실 필요 빼실 필요는 없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부분이 이제 지금 이 안쪽에 제방 힐레이스 부분을 선택이 되시면 이제 엄지와 이 새끼 쪽에 이제 이 뼈대라고 할 수 있는 이 코어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펠트 조정을 이제 뭐 두께를 뭐 얇게 하냐 두껍게 하냐 그다음에 경도 예, 좀 뭐 좀 딱딱하게 되냐 좀 소프트하게 되냐 요거를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좀 민감하신 분들은 뭐 선택도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이제 사인이라고 하신 분들은 이제 제가 추천을 드리면 그냥 보통으로 합니다. 예. 굳이 딱딱하게 돼서 글러브가 나왔는데 돌덩이인데 이걸 다시 길들이게 하자니 이제 시간적인 부분도 힘들고 보통으로 나와도 저기 딱딱하게 나와요. 예. 근데 그거보다 더 연하게 한다고 그러면 이제 부드럽게 내시면 되고요. 선수들 같은 경우는 겐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엄지 쪽에 코어의 펠트 부분을 조금 얇게 하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의 수비 스킬이 되는 선수들이나 약간 무게에 민감한 선수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얇게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네요. 예. 다음으로는 이제 백 스타일인데요. 요 손등 이제 배면부라고 하는 요 손등의 모양인데 내야는 선택이 없어요. Z는 특이하게도 패스트백 내야 선택이 안 됩니다. 예. 다른 브랜드들은 이 패스트백 사양도 선택할 수가 있는데 그냥 레귤러 스타일 요거 한 가지만 이제 선택이 가능하게끔 돼 있고 요거는 뭐냐? 요건 이제 더블 스티치인데 요 부분은 이제 손등에 본 배면부에 여기 스티치가 원래는 여기가 없어요. 그냥 하미다시만 들어가 있는데 이제 Z는 이제 뭐 이걸 더 내구성을 보완을 해줄런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약간 미관상으로 보면 여기 이제 스티치가 양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뭐 좀 오더를 좀 화려하게 내시는 분들은 이게 좀 약간 뽀대나게 내시는 경향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도 선택을 하셔도 되고 자유니까. 네, 요거는 지금 이제 글러브 수법 방향인데 이거는 이제 뭐 지금 보니까 겐다 선수의 기본 206형은 이제 역방향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래서 요거를 굳이 정방향으로 돌리시는 경우도 있고 예. 안 돌리셔도 되는데 이제 뭐 투수들이나 야수들은 정방향 역방향을 많이들 내죠. 예. 근데 요거는 이제 선택의 사항뿐입니다. 예. 그래서 다음으로 가면은 이제 검지 커버를 달 거냐 손가락 커버를 달 거냐 이렇게도 하는데 커버를 이제 여기 지금 보시면은 하단에 보면 뭐 지금 야수니까 뭐 중지에도 달 수도가 있는데 시뮬레이션상에는 표현이 안 돼요. 예. 근데 일본의 선수들은 이제 뭐 이렇게 내야인데 이렇게 손가락 커버를 다는 유저들도 되게 많아요. 예. 근데 저도 검지를 예전에는 많이 썼는데 지금은 검지 패드 대부분 뺍니다. 이게 약간 좀 이질감이 있어요. 여기 검지 쪽이 두꺼워 보여서 빼는 경향도 많고 선수들도 검지 패드를 다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진 않습니다. 예. 지금 국내 선수들 검지 커버 달고 나오는 게 신봉기 선수인가? 정은원 선수인가? 예, 저는 이렇게 본 것 같네요. 그래서 다음 챕터로 넘어가면 이제 제일 중요한 글러브 본체의 컬러서부터 해서 하나하나씩 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면 Z의 스티어 하이드 컬러는 넷, 다, 여, 일곱 14개, 15, 16, 17, 18, 18개네요. 스티어 하이드 컬러 선택은 본체 색을 18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아래 보시면 여기 킵 레더를 선택할 수 있는 거는 4개입니다. 예. 그래서 킵 사양은 4개밖에 없어요.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킵 가죽을 많이 보유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스티어 하이드는 굉장히 많은데 예.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그런 질문도 받는데 이제 킵 사양을 내고 싶은데 또 컬러는 제한적인 게 많다 보니까 이제 스티어랑 섞어도 되냐 이런 질문들도 하시는데 저는 뭐 사인야구를 한다고 그러면 그런 소재에 대해서는 크게 뭐 이제 차별 이제 그거에 의미는 잘 안 두는데 이제 좀 디테일하게 가죽적인 부분에서 좀 민감하신 분들은 그게 조금 이질감이 있을 수는 있어요. 예. 직접 눈으로 가죽을 만져보면 킵하고 스티어는 확연히 다릅니다. 예. 직접 만져보면은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다른 가죽을 섞는다 약간 조금 이질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싸리 그냥 스티어 헤드를 가죽을 본체를 깔고 가시면 그냥 스티어 헤드 가죽 내에서 이제 전체 이제 컬러를 베리에이션 하면 되는데 이제 킵으로만 가시면 이제 선택 컬러에 대한 제약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이 몇 개 컬러 내에서 조합으로 가시고 킵을 전체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이 파스텔 브라운이 이제 제트에서는 카멜색을 파스텔 브라운이라고 하는데 이게 워낙 핫하니까 요즘 고개야구에서도 일본에서는 이 컬러가 이제 사용이 허가돼서 요게 굉장히 많이 오더를 내요. 예. 한동안은 이게 없었는데 갑자기 모든 브랜드가 다 이제 파스텔 브라운 컬러를 많이 이제 가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체색이 지정이 되면 다음에는 네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지금 써 있는 게 이게 메쉬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카테고리인데 메쉬 제트 글러브에서 메쉬가 되는 모델은 투수 하나랑 외야 모델 하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 아마추어 시절에 오더를 내는 유저들이 되게 많았는데 투수는 예전에 이제 우스미라고 옛날 요미우리 선수인데 이 선수 투수 패턴이면 메쉬가 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수도 메쉬를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외야는 아카오시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도 이제 외야 모델에 이제 메쉬 패턴을 썼기 때문에 그 두 가지는 메쉬가 돼요. 근데 겐다 기본 모델은 메쉬 선택이 불가능해서 실물상에 아무것도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다음은 이제 레이스인데요. 레이스 컬러도 선택할 수가 있는데 그냥 본체색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여기 똑같이 겹치는 색깔들이 있는데 뭐 오크 브라운 색깔, 블랙 색깔 네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저기 이게 무슨 색이 이게 브라운 컬러 이런 것들은 이제 심을 통과하는 아니냐 따는 거 이건 단면끈이냐 아니냐 이거 차이거든요. 그래서 오더 내실 때 단면끈 좋아하신 분들 선택하시는 것도 있고 네 나는 그냥 그냥 옆면이 하얀 거를 끈을 싫어하신 분들은 그거 없는 걸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예. 이게 8번, 15번, 19번 예, 이렇게 있네요. 다음 부분은 이제 여기 손등에 이제 여기 네, 하미다시 부분입니다. 요거서 절단하미는 Z는 흰색만 있어요. 예, 흰색만 있어요. 뭐 다른 브랜드는 뭐 블랙도 있고 이런데 Z는 하얀색만 있고 대부분 오더 내신 분들은 타마하미를 많이 내기 때문에 이제 여기 18가지 컬러를 가지고 이제
이제 손가락 쪽에 이 하미다시 부분 컬러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여기 헤리 부분 선택하기도 있는데, 헤리 부분은 여기 부분이에요. 여기 헬기 가죽이라고도 하는데, 네. 여기 입수부에 있는 여기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컬러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티치. 네. 스티치도 뭐 많이는 없네요. 네, 14가지인데 이제 가죽에는 없는 컬러들이 그린 컬러가 있고 삭스 컬러가 있고 여기 이게 라임 컬러. 네. 약간 연두색 빛나는 컬러. 예. 네, 스티치는 요거 특이한 컬러 한 3가지 있네요. 네,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실버, 라이트 실버, 라이트 골드, 화이트. 네. 이런 컬러들이 있네요. 그다음에 여기 이게 무톤 컬러인데 이거는 이제 손등 안에 이제 여기 저기 양모, 입수부, 네, 입수부 양모 여기 털 색깔 지정할 수 있는데 이거는 네 흰색, 검은색, 네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네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원톤은 여기까지 들어오실 필요 없는데 투톤 이상 컬러를 지정 이제 손가락마다 마디마디다 이제 컬러를 지정을 하고 싶으시면. 여기를 지정을 이걸 눌러서 세분화해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이제 엄지 쪽부터 네,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그 위치마다 이제 여기 커서가 움직이거든요. 여기 색상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약간 이렇게 교차 형식으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면 이렇게 컬러를 내면 되는데 미주노는 이제 이게 교차가 옵션 컬러라서 이게 옵션 오더로 적용되다 보니까 추가금이 붙어요. 근데 Z는 색상을 뭐 다양하게 넣어도 뭐 추가가 되는 비용 부분은 없어요. 그냥 무료입니다. 예. 무료 부분이에요. 무료 부분이고 이 웹 쪽에도 컬러를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제가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이제 그 지금 겐다 선수가 사용하고 있는 지금 제가 다시 백으로 가볼게요. 요 경첩의 바스켓 스타일이 있는데 어딨냐? 네, 여기가 있는데 이거에서 컬러를 시뮬레이션 다시 들어가 볼게요. 네, 여기 이제 경첩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죽과 가죽을 이어야 되거든요, 웹을. 근데 여기서는 이제 교차해서 컬러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일반적으로 경첩이 없는 컬러들은 이제 통으로 컬러를 지정하기 때문에 색상 변경이 안 되는데 혹여나 웹 상단에 있는 컬러하고 웹 중간에 있는 가죽 컬러하고 다르게 주고 싶다. 이런 것들은 실물상에는 일반 크로스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컬러 선택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따로 코멘트를 주시면 지금 이게 이렇게 교차해서 나오는 컬러처럼 다른 웹들도 고객님들께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런 것도 업체에서 잘 모르면은 그냥 웹도 통일해서 그냥 한 컬러로 다 가버립니다. 네. 이렇게 가버려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버려요. 근데 다른 랩들도 이렇게 교차해서 컬러를 지정을 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나중에 오더하실 때 디테일하게 물어봐 주시면 아마 요것도 가능은 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보시면은 이제 글러브의 기본 크기를 지정을 하면 이거를 굳이 크기 인치업을 하기 싫다 하시면은 그냥 내비두시면 되는데 나는 이제 글러브를 좀 더 크게 써야 돼. 그러면 5mm를 늘리시면 되고 5mm도 작아, 10mm 늘리시면 되고 나는 글러브 작은 거 좋아해 하면 5mm를 다운하시거나 10mm를 인치 다운하시거나 근데 다운하는 경우는 진짜 어린 친구들 유소년 학생들이 이제 전문 엘리트 선수들이나 아버지들이 이제 선물로 사주실 때는 뭐 기본 모델에서 크기를 줄일 수도 있는데 줄일 필요는 없고 그냥 기본 사양으로 써도 되고요. 우리 유저분들은 일단 기본 크기가 워낙 작은 걸 아시기 때문에 대부분 5mm를 업하는 경우가 많고요. 예. 투수하신 분들은 10mm까지도 업하신 분들도 있어요. 올라운드용으로 쓰신다는 분은. 근데 저는 샵오더로 오더를 많이 내면 거의 대부분 뭐 정사이즈로 내거나 아니면 5mm를 많이 업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게 우투냐. 좌투냐 우투냐. 예. 요걸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무조건 우투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 이게 LH가 이제 레프트 핸드니까 왼손에 낀다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무조건 우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좌투분이 오더를 내셨는데 이제 판매하신 분들이 요거 선택을 잘 안 하시는 분도 있어서 가끔 가다가 이제 좌투인데 우투로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일 중요한 거예요. 컬러 선택 다 잘 해놨는데 요거 포지션 좌우로 뒤집어서 나오면 이거 글로벌 뒤집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끝났다 하시면 다음 선택이 미즈노처럼 Z는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서 간단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부분이 이제
개인 옴네임 자수나 번호 자수를 넣을 수 있는 칸이어서 이미지에 같이 보여주면 참 좋겠는데 이제 이거를 그냥 이렇게 위치마다 지정을 해놔서 그냥 자수 부분만 따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김정석이니까 이렇게 킴이라는 거를 자수를 엄지 쪽에 이제 엄지 쪽에 1번이어서 넣고 싶다. KM을 넣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내려오시면 기본 서체라는 이거 지정하실 수가 있는데 당연히 한문은 한문을 넣고 싶으면 한문 선택을 하시는데 이제 영문을 넣으시는데 이제 로마체예요. 로마체 로마 흘림체가 있고 그냥 기본 로마체가 있어요. 그래서 흘림체냐 정자냐. 그래서 난 흘림체가 좋아. 이러면은 이제 이름 이제 필체를 이렇게 날리는데 소문자 하신 분도 있어요. 앞에 성으로 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이 컬러가 그냥 블랙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데 네. 내가 원하는 컬러를 이렇게 한 번씩 넣어봅니다. 네. 그래서 넣어보는데 블랙으로 만약에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1도 컬러예요. 네. 색상 하나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인 기본 자수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1도로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무료로 해드립니다. 근데 여기에 약간 좀 테두리에 포인트를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 테두리 컬러로 이제 테두리 컬러도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포인트로 이렇게 좀 더 입체적으로 이제 포인트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게 이제 지정을 할 수가 있는 이제 이게 이제 후치 자수라고 경계선 자수인데 테두리를 다 가해버리면은 더 멀리서 봐도 되게 이름이 잘 보여요. 근데 요거를 이제 그림자 서체로 또 이제 바꾸시고 싶다 하시는 경우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이거 하나하나씩 눌러보시고 컬러도 한번 바꿔보시고 네. 지금 요 2번이 이제 경계선 자수 네. 테두리를 전체 이제 삥 두른 거고 요 3번이 그림자 자수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그림자 뒤로 이렇게 약간 그림자 진 자수 네. 이런 부분들을 자수로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오더 내시는데 뭐 이런 자수 금액 부분이 부담이 없다 나는 그냥 뭐 좀 더 한 번 내는 거 이왕 좀 화려하게 내고 싶다 하시면은 이렇게 2도 칼라로 지정을 하셔서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하다가 뭐 다시 리셋하고 하시면은 이거 지우시면 돼요. 지우면 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이제 입수부, 세 번째가 이제 웹에다도 자수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글러브 웹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내야는 거의 많지 않아요. 투수 쪽에 이제 이런 공간이 있는 부분에 이제 자수를 넣을 수가 있는데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이 안 되면은 여기 그냥 음영 처리되어 있어요. 참고하시면 돼. 뭐 이제 글러브에다도 자수 넣으시는 분들은 거의 잘은 없는데 이제 뭐 막 여기저기 오더 글러브를 내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뭐 전부 다 오더 자수를 넣을 수 있는 부분에다 또 넣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지금 제가 돌린 게 이제 206형이다 보니까 저기 라벨이 손등에 있어요. 이게 사이드 라벨이 아니고 손등에 있기 때문에 이제 번호 자수는 넣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겐다 196형이나 이런 모델 176이나 196형 보면은 사이드 라벨로 돼 있어서 이마미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 개인 번호 자수 한 글자 정도는 여기 손등에도 배번 자수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 패턴을 선택을 하면 여기 당연히 불이 켜져 있겠죠. 네. 이상으로 이렇게 자수까지 확정이 되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라고 친절하게 시뮬레이션에서 나와요. 네. 그래서 쭉 나옵니다. 그래서 글러브 본체 가격 이제 옵션이 뭐 추가된 옵션 금액이 없으니까 그냥 기본 금액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하단 보시면은 이제 확인 사항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보시다가 뭐 나 이거 변경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 클릭을 해서 들어가 누르시면 각 저 카테고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내 206형 겐다 모델인데 이거 바꿀래 그러면 이거 OK 누르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 부분만 수정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대부분 여기서 조금씩 틀릴 수가 있는 부분들이 이제 가죽 위치당 뭐 가죽 스티어헤드냐 킵이냐 이거 섞어다 하신 분들이 여기서 많이 이제 헷갈려 하시는데 그래서 마지막엔 여기서 항상 체크를 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처음부터 설명했던 부분들이 차례대로 나옵니다. 네. 자수는 금색을 넣고 오른쪽에 있는 라벨을 선택한 거고 입수부는 스티어헤드 파스텔 브라운 가죽을 선택을 했고 여기 내심 여기 코어죠. 코어 부분은 이제 그냥 일반적인 뭐 여기는 이제 번역기가 부메랑 코어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일반적인 저기 힐레이스 부분을 선택을 한 거고요. 다음이 내심의 경도, 내심의 두께 이런 것들은 다 보통으로 지정해 놓은 게 엄지새끼 심. 백스타일은 그냥 레귤러 사양. 수법은 이제 손가락 감는 방향은 역방향으로 돼 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컬러가 제일 중요하니까 컬러를 계속 유심히 보시고 예. 이상이 없다. 예. 뭐 10mm 업했다고 이제 여기 표시되어 있네요. 예.
우투형이고 수량은 1개. 이게 최종적으로 끝나시면 딱 마지막 최종 버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 확인된 사항들을 이제 내 개인 메일로 받아볼 수가 있어요. 개인 메일로 받아보면 이제 밑에는 이제 확인용, 네. 이제 본인 아이디, 이제 이메일 주소 적으시고 밑에 똑같이 확인용 이메일 주소 적으신 다음에 클릭을 누르시면 그 개인 메일로 이제 시뮬레이션 아이디 넘버를 부여를 해줘요. 부여를 해주면은 그거를 다시 뭐 업체에 보내드리면은 업체에서 이제 그걸 확인해서 여기 다시 들어가서 확인해서 여기 누르면은 이제 유저분들이 오더를 시뮬레이션 돌리셨던 거를 체크를 해서 이상이 없나를 제가 이제 보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통해서 이제 뭐 수입 유통 회사 이제 Z에 이제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하단 우측에 보시면 이제 시뮬레이션 보존 기간이 아이디 발행은 3개월이에요. 90일이에요. 근데 정식 수입 유통사에서 5개월의 이제 소요 기간이 걸리는데 이게 3개월이 넘어가 버리면 그 시뮬레이션 돌린 게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나 이미지를 조금 이제 저장을 해 두셨다가 나중에 오더 나왔을 때 이제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보시면 그게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91일 되면 없어져 버려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미즈노 리뷰 설명드렸고 오늘은 제트 리뷰했고 다음 주 화요일에도 또 다른 브랜드로 또 리뷰를 또 저도 준비를 하고 할 테니까 많이 이제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립니다.